국방부가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 영향도를 조사합니다. 전국 군용비행장 42곳과 군사격장 61곳을 대상으로 소음 발생 횟수와 시간대 등을 조사해 내년 말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하고 2022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. 국방부가 공개한 군 소음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음도 80헥틀 이상 지역의 주민들에게 월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반면 각종 개발 행위가 규제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.